그러면 자, 말 그대로 somehow 어찌 됐든 하고 이제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찌 됐든 it 그것은 all 모두 felt 느껴졌습니다. 뭐처럼 느껴졌대? Like 뭐뭐처럼 접속사죠 여기서는 그죠? Felt like 하면 뭐뭐처럼 느껴지다잖아. 그래서 아메리카 미국이 was skating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 얇은 얼음에서. 자 그럼 1번은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인들은 그죠? 미국인들은 made risky investment. risky 하면은 위험한 그죠? 위험한이고 그리고 오 위험한 그리고 메이드랑 인베스트먼트랑 합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투자하다. 위험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인베스트라는 동사가 인베스트가 투자하다예요. 그래서 이것의 명사형이 인베스트먼트. 그죠? 미국인들은 위험한 투자를 했습니다. In the world economy, 세계 경제에. 이런 얘기고요. 1번은. 그럼 2번은요. 아메리카, 미국은 was starting to show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signs 어떤 신호를 of political 그러면 정치적인 instability 중요 단어죠. instability 불안정입니다. 자, 요 단어 한번 공부해볼까요? stable 그러면요. stable은 마구간이에요. 말이 마구간에 있으면 어때요? 안정적인 이런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 마구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마구간인가? 마구간이네요. 시옷이 안 붙어요. 그리고 안정적이네요. 그러면 그 반대말이 그죠? 마구간이 겨울철에 추우면 얼겠죠. 그래서 unstable 이렇게 되면 불안정한 이렇게 됩니다. 불안정한. 그치? 그럼 안정적인 그러면 너희들한테 익숙한 것이 secure 이런 단어 있을 거야. secure 안전한. 그치? 안정적인. 그럼 불안정한 그러면 secure의 반대말인 insecure 이런 단어 있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stability가 또 명사는 좀 달라요. stability 이러면 이거는 안정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반대말이 instability가 되는 거예요. instability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불안정성 이렇게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 어휘 이게 중요한 또 알아야 되는 어휘고요. 미국은 정치적인 근데 여기서 잘못 짚은 건 네가 이거 처음에 골랐을 때 정치적 불안정성에 그러한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 3번은요. The future of the American economy.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미래가 wasn't solid. solid 하면은요. 이게 고체의. 맞아요? 단단한. 그치? 미국 경제의 미래가 단단한이 아니라 단단한, 강력한.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단단하니까 뭐 강력한 이거잖아요. 강력한 스트롱하고 비슷하잖아. 비슷한 어휘야. 그지? 강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럼 뭐예요? American consumers. 미국의 소비자들. consumer 그러면 소비자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were spending. 쓰고 있는 중이었다. more than they earn. earn 하면은 돈을 벌다 할 때. 좀 전에도 나왔죠? 31번에도. 그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은 worries, 걱정인데, over, 뭐뭐에 대한 the American economy, 미국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were getting out of sight, get out of sight. 뭐야? 사라지다죠? 시야에서 나오는 거니까. getting out of sight.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 다섯 개 중에 고르는 거였습니다. 5번을 고른 친구는 정반대를 고른 거죠. 그럼 느낌을 보세요. 미국이 얇은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니까 불안해 보이잖아요, 벌써. 얼음이 깨지면 풍덩 빠지니까. 그치? 지훈아, 편님? 지금 32번 하고 있어요. 31번은 녹화 올려놨고요.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America's recovery 그랬네요. recover 뭐야, 얘들아? recover. recover 회복하다라는 동사고요. 그래서 recovery 요 y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겁니다. 명사로 회복. 미국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2001년도에 recessions. 밑에 recession 안 나오나? 여기 나오네. 침체. recession은요, 침체를 말하고요. double dip이라는 건두번 담가진 거니까 이중 침체 말하는 거고, recession이 침체.
보세요. recess의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위가 뒤에 뒤, 그렇지? cess가 뭐예요? 가다예요. recess 하면은 그럼 뭐야? 뒤로 가다. 뒤로 가다니까 아 후퇴하다. 그래서 침체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는 뒤를 의미하고, 그렇지? cess는 가다를 의미해서 요게 두 개가 만나니까 recess,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가는 건 뭐예요? 프로. 요게 앞이겠죠. 아니? 프로세스. 요것도 가다잖아. 그럼 프로세스는 뭐야? 프로세스. 과정. 앞으로 가는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과정. 아니면 처리하다. 그렇지? 뭔가 공정 처리해서 차근차근히 뭔가를 처리해 나가는 걸 프로세스. 아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더 어휘로 하면은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 리세션은 뒤로 가는 침체를 말합니다. 그럼 미국이 2001년도 침체로부터 회복, 그렇지? 그 회복 해놓고 여기에 그 회복을 구체적으로 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2.4%, 2.4%가 annual 연간 growth rate 성장률이죠. In 2002, 2002년도에. 지금 최근에 세계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뒤로 후퇴를 했다가 다시 조금씩 한국이 그나마 제일 모범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반이 한국이래요. 선생님이 판단하기엔 우리는 그나마 이 검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실제 나온 통계 수치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검사를 유료로 바꿨잖아요. 특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래갖고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바이러스가 1000배가 나온대요. 오미크론은. 그래서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대요. 자, 그래서 그 2.3%의 연간 성장률 2002년도에, 그래서 2001년도의 그 침체로부터 그 회복은 wasn't great. 크지가 않았습니다. But 하지만 it wasn't bad either. 역시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긍정에는 to를 쓰죠. 근데 이렇게 부정이니까 not either. 부정이니까 either를 쓰죠. 역시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럭저럭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 딱 보면,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도 이렇게 계산을 살짝 해보세요. 아, 미국 경제가, 그지? 침체에서 회복. 그지? 그저 그런 회복을 했다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뭐 나와? 역접 접속사 빵 나오지? 역접 접속사는 항상 뭔가 있다 그랬잖아. 밑줄 치라 그랬죠. 그러나, there was, 있었습니다. 뭐가? A feeling, 느낌이 있었대요. that 이하라는. 그럼 요 that는 앞에 있는 추상명사인 feeling의 어떤 느낌인지 동격에 접속사인 겁니다. things, 상황이 were worse, 더 나빴다는. than, 뭐보다? they seem, 그 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그치? 그럼 어때? 아, 여기서 나오잖아요. 상황은 더 나빴다. 선생님이 지금 계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3들도 빈칸 추론처럼 고난도 독해에서 많이 틀리는 이유를 알려줄까? 암산으로 해요. 선생님이 아까 너희들한테 여기 밑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써준 게 이게 계산이라는 건데, 영어를 풀 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말도 아니고 국어도 아닌데 보면서 문제를 지문을 읽고 또 문제 풀 때 또 선택지를 또 보고 그래요. 왜? 계산을 안 해놨으니까. 근데 애초에 할 때부터 살짝 나의 언어로 살짝 계산해두면 얼마나 편하게 정답이 쉽게 보이는지 몰라요. 됐니?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더 하겠죠. 아웃풋 하면 뭐야? 아웃풋. 밖으로 내놓은 거니까 생산이죠. 생산. 보통은 production 이런 거 많이 쓰죠. 생산. 생산은 was up이니까 올라갔어요. 생산은 증가했고요. but 또 역접 접속사. 그러나 employment는 뭐야? employment. employment는 고용. employ가 고용하다잖아. employ. 그지? 이게 고용하다에 ment가 붙어서 명사된 거예요. 고용은 fell, 떨어졌어요. fall, fell, fallen. 그지? 떨어지다의 과거형. 그지? 고용이 줄어든 거야. 생산은 늘었는데. 그럼 with unemployment니까, 오, un이 달라붙었네. 고용에 un이 붙었으니까, 고용이 얼어붙었으니까, 이거는 뭐야? 실업이 되는 거죠. 실업은 rising. 올라가면서. 그지? 이, 그것은 did not feel,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처럼 like a recovery, 회복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회복되지 않은 느낌 이렇게. 아까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상황이 더 나빴다 해놓고 지금 이 얘기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there was 그래서 있었습니다. 뭐가 also니까 첨가. 또한 a feeling that 또 한 번 더 나와요. that 이하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the second deep 나오잖아요. 두 번째 침체. deep은 원래 담그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푹 담겨진 거. 그치? 뒤로 후퇴하는 recession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deep 이렇고 담그다니까 두 번째 침체인데 over double deep recession. 이거 아까 주석에 나왔죠. 그죠? 이중 침체. 여기 봐. 경기가 침체 후 약간 회복하다가 다시 침체되는 현상. 그러니까 침체됐어요. 올라가려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서운 거죠. 그 이중 침체에서의 두 번째 침체가 was just 막 뭐예요? around the corner. 이거 알아놔야 되겠죠. be around the corner. 거의 다 왔다. 이런 얘기. 코너만 돌면 보이는 거니까 거의 다 와 있다. 이런 거예요.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it was hard. 역시 또 it는 다주어가 되겠죠. 어려웠을지라도. 뭐가 어려웠는데요? to find. 그럼 이 to find 이하가 뭐겠어요? 진주어겠죠. 찾는 것은 어려웠다는 거야. 뭐를 찾아? a consumer, 소비자를. 근데 어떤 소비자? who부터 관계사절이죠? who was actually, 실제로 뭐하고 있는? spending less. 돈을 덜 쓰고 있는 소비자는 찾는 게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중 침체가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 그러면 경제가 침체되는 거잖아. 근데 돈을 덜 쓰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뭔가 후퇴한 느낌이야. 두 번째 침체 건 느낌이야. 그래서 when the 2002 custom 크리스마스 2002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그지? had 가졌을 때 the smallest니까 가장 적은 year to year 연간 increase 증가를 in sales 판매에서 in a long time 아주 오랜 시간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2002년도 크리스마스의 연간 판매 증가율이 어때요? 가장 적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 those feelings 그러한 감정들인데 느낌들인데 over vague 얘들아 vague는 뭐니? vague 하면은 모호한 거예요. impending 밑에 나와 있죠. 임박한 그런 모호한 임박한 disaster 자연재앙 재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모호한 임박한 재난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were intensified. intensify 이거 뭐니? 이거는 과거분사고요. intensify 이게 동사예요. intensify는 강화시키다. 그치?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들이 intensified 강화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in the final quarter 왜 쿼터라 그러니? 쿼터가 뭐야? 그렇지. 쿼터는 4분의 1이니까 그럼 4분의 1의 마지막 분기니까 뭐예요? 1년 중에 마지막 쿼터를 말하는 거겠죠? 10, 11, 12 1, 2, 3이 1쿼터, first quarter. 그렇지? 4, 5, 6이 second quarter. 7, 8, 9가 third quarter. 마지막 final quarter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마지막 4분기, 2002년도의 성장의 4분기는 어땠대요? did slow. 자, did는 무슨 용법? 동사를 강조하는 용법. 정말 늦춰졌어요. 그것도 sharply는 그렇지? 아주 뾰족하게, 현저하게. 현저하게 정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곡의 마지막에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쭉 일관되게 한 글이죠. 회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네, 3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미래가 그치? 뭔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 확고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였죠. 자, 32번 함축 의미 문제였습니다. 자,